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래퍼의 이 곡도 요청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데 요건 좀 특별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자 오늘 제가 볼 비디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작년 5월 28일에 업로드 되었던 몽골을 대표하는 래퍼인 빅지의 뮤직비디오 야산?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한국 분이셨어요. 대학에서 몽골어를 전공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레인보우인 몽골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채널에는 몽골 음악을 한국어로 번역한 비디오를 이분이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빅지의 야산이라는 이 비디오를 번역을 한 게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정말 좋을 거다 해서 한번 이 비디오를 리액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번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는 이 래퍼의 하는 말을 100%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좋아요. 기분이 너무나 좋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레인보우 인 몽골리아 이 채널도 많이 주목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또 많이 편집을 해야 돼요. 저도 편집 안 하고 진행하면 좋겠지만 제 채널을 오래 유지를 하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빅지의 야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리액션보다는 리뷰 비디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봅시다. Yes, sir. It's like... 오, 첫 마디 벌스부터 되게 강력한데? 오케이 오케이. 이 래퍼를 온라인상에서 디즈하는 헤이터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인가봐요. 이 곡이 나오기까지는 아마 이 래퍼도 굉장히 많이 참았을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가사에서 그게 느껴져. 날 미워할 테면 미워해봐. 이 흘러가는 양상이 현재 한국 힙합의 양상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사만 봐도 무슨 상황인지 다 알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질투와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어떤 래퍼가 잘 되면은 굉장히 그거를 질투하는 사람들,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 래퍼는 그냥 real recognize real이고 내가 오지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엄청 당당하다는 거를 지금 가사에서 자신의 태도로 보여주고 있어. 한국에서는 요즘 헤이터들한테 쓰는 말이 있어요. 방구석 여포라고. 여포라는 말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명한 장수입니다. 천하에 적수가 없다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있는 여포라는 말은, 방구석에서 키보드로는 온갖 이제 나쁜 말을 하면서 센 척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자신한테 덤비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옹졸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제 한국에서는 방구석 여포라고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한국 상황과 이렇게 똑같아? 아니 뭐 래퍼들이 몸도 자랑하고 내가 이런 만큼 성공했다고 어필하면 또 어때요? 아니 그거를 모티베이션으로 삼지 않고 질투하는 왜 질투하는 거지? 그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연예인들이 이건 연예인들 얘기인데 이런 악플러들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선처가 없어. 예,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뭐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헤이러들이 얘기를 해도 이젠 연예인들이 안 봐줘. 법의 심판으로 맞게 해서 법정으로 보냅니다. 한국 힙합은 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좀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가짜 다이아몬드를 차고 진짜인 척하는 래퍼가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차고 진짜라고 말하는 래퍼가 있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를 찬 래퍼들이 가짜 다이아몬드 찬 래퍼들을 디스를 합니다. 가짜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래퍼는 슈퍼카를 이제 렌탈로 차를 모는 래퍼가 있고 어떤 래퍼는 내가 번 돈으로 캐시로 사는 래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캐시로 사는 래퍼들이 렌탈하는 래퍼들을 이제 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가사에서 이제 좀 뭐 허세를 떨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야. 근데 내가 빅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무리 이렇게 곡으로 내서 사람들한테 헤이러들한테 어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헤이러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의 뒤에서 디즈하고 다닐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걔네들은 사라지지를 않아. 절대로. 야. 왜? 돈을 쫓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내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내가 먹을 것을 사야 되고 입을 것을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쵸? 그리고 여기 그 얘기했잖아요. 니네들이 술 담배하고 뭐 클럽에서 놀고 할 때 나는 허슬했다 이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진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일하지 않으면 오버타임으로 일하지 않으면 절대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 야, 여덟 번째 앨범, 야. 와.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묵직하네. 팩트라서 묵직해요. 와, 벌스도 길어. 야, 와 펀치라인 봐, 와 미쳤는데? 오히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밑에 있는 펀치라인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오, 이 래퍼의 생각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죠. 오르트 쓰는 래퍼, 멈블랩 래퍼들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난 여기서 좀 생각이 달라요. 나는 오지 래퍼들도 존경을 하고 있고. 오르튠을 쓰고 멈블랩을 하는 요즘 래퍼들도 존경을 해요. 나는 좀 받아들이는 편이야. 난 그냥 다 좋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봤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묵직해가지고 내가 뭐 여기에서 뭔가의 추가적인 코멘트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다 팩트야. 난 사실 래퍼들이 누군가 그러잖아요 뭐 아 나는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 보기 싫어. 왜냐하면 이 래퍼 너무 자랑을 해. 뭐 발렌시아가를 보여주고 내가 뭐 포르쉐를 몰고 있고 난 그런 게 보기가 불편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보기가 좋아. 나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지.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언젠가는 포르쉐를 몰 거야. 나는 언젠가 넓은 집에서 살 거야.
이런 동기부여를 나는 받아요. 물론 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발렌시아가를 사건, 지오야건을 사건, 파텍 필립을 사건, 뭐 어쩔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번 돈으로 그런 것들을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불편해하고 헤이팅을 하고 질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진짜 팩트를 말하면은 그렇게 질투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디스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 오랜 역사 속에서도 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런 노래 가사를 쓰고 노래를 발표해도 또한 헤이터들은 사라지지 않아. 어떻게 보면 나는 래퍼들이 헤이터들의 그런 얘기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난 더 보란듯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해서 포르쉐 샀다, 911 샀어. 내가 열심히 해서 S클래스 벤츠 마이바흐를 샀어. 나 봐봐, 더 보여주는 거야. 오히려 더 봐라, 더 보여줘. 니네가 보기 싫어하는 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봐라. 난 오히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래퍼들이 뭐 래퍼들의 생각도 제각각이겠지만 지금 마지막 구절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뭐 오로튠을 쓰는 멈블랩 래퍼들을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약간 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달라요. 저도 90년대 힙합을 좋아하고 붐뱁을 좋아하고 뭐 빅엘, 나스, 제이지, 비기, 투팍 이런 래퍼들의 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이지만 카리비가 이런 말을 했죠. 올드스쿨 스타일이 진짜고 뭐 요즘 래퍼들은 가짜라는 의견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올드한 힙합 음악들이 인기가 솔직하게 없잖아. 카리비가 그러면 니네들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붐뱁 에라를 더 오랫동안 가져갔어야지. 그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그냥 힙합도 시대 흐름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난 멈블랩 래퍼들도 좋아하고 오르트 쓰는 래퍼들도 좋아해요. 내가 하나 얘기해드리면 내가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면 1번 트랙은 나즈를 들으면 2번 트랙은 영덕을 듣는 사람이고 3번 트랙을 우텐클랜을 들으면 뭐 4번 트랙 같은 경우는 뭐 티그리즐리나 영돌프 같은 요즘 래퍼의 음악을 들어요. 난 그냥 다 좋아. 다 좋으니까. 한국 힙합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세계 어딜 가든 래퍼들은 이 헤이터들과의 어떤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한국어로 저한테 몇몇 분들이 이 래퍼는 웩인데 네가 왜 리액션 비디오를 해? 이 래퍼는 가짜야. 할 필요가 없어. 요 칠링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